안녕하십니까. 갓 신내림 받은 보름된 애동대자 트레이너 무당 겨울이에요. 지금 며칠 되셨다고요? 이제 막 보름 됐어요. 아직 한달안 됐어요. 보름. 네. 완전 따끈따끈하대나요? 네. 신생아 수준이네, 네, 신생아. 거의 지금 이제 젖 찾아갈 시기라 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지금 쓰시는 명패가 뭐라고 그러셨죠? 겨울 애기씨요. 겨울애기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겨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겨울 애기씨라는 명패를 가지고. 겨울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 네, 애기씨.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 애기씨가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이 전보로도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생년월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년월일을 일단 볼 줄을 몰라요. 사주팔자를 해석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글자를 봐도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고, 볼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적고, 눈만 보고 영을 뜨니까 오히려 그게 더잘 보이더라고요. 와, 그러면 형식상 진짜 그냥 이름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생년월일도 형식상 지금은 적고,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다 비슷하실 거예요. 영점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은. 손님이 딱 선생님 앞에 앉으면은 말을 안 해도 먼저 말씀을 쭉쭉쭉쭉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뭐 때문에 왔는지,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에서 가장 먼저 급하다고 하시는 게 먼저 일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지금 당장 급한 거, 뭐 여자 문제면 중요한 여자 거. 문제. 예, 그 사람한테 여자 문제가 뭐좀 급하다, 아니면 여자 문제로 무슨 다른 큰 일이 생기겠다 이러시면 그 여자 문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여자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이게 안 좋은 얘기 있으면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또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는 조심해서 조금 눌러갈 수가 있는데, 당장 내가 뭐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든지, 연인 관계에서 바람이 나서 여자가 있다든지, 막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얘기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좀 둘러서 말씀을 드리죠. 둘러서. 그러면은 요 선생님의 명패와 저는 며칠 됐다. 그리고 저는 사주팔자는 필요 없다. 그냥 오시면은 이거를 좀 어필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갓 보름된 애동제자 겨울 애기씨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이 없을 순 없지만, 많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고난 역경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잘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애동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늘 아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팩트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여쭤봤던 신점 오로지 사주는 볼줄 모르기 때문에 신점으로만 봐드리겠습니다.